자, 워너보다 최상급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복수명사 오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은 선생님이 비교 표현 전체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비교 표현의 문법의 마무리는 똑같은 얘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먼저 소라는 뭐 여기 보면은 A의 1, 2, 3, 4는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소라가 학교에서 가장 현명한 학생들 중한 명이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소라 이즈 그렇죠. One of the wisest students. 여기가 중요하단 말이죠. 오케이. Sora is one of the wisest students in school. Wise 같은 경우에 기본 형태, 원급의 형태가 E로 끝나기 때문에 ST만 붙여주면 되겠죠. So I is one of the wisest students in school.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뭐, wise의 반대말, 뭐가 있겠습니까? stupid라든지, 또는 foolish 같은 게 있겠죠. stupid, foolish. 뭐, wise하고 비슷한 말로는 뭐, smart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조사해 오라고 했는 거 먼저 살펴보면, boring 하면 지루하게 만드는 이라는 형용사고요. 반대말은 뭐, interesting 같은, 그렇죠. interesting. 마찬가지, ing형. ing형 형용사들은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기 때문에, 보통 어떤 사물, 뭐 책이나 영화 같은 것들을 boring book, interesting book, 그 외에 또 뭐, exciting 같은 것도 반대말로 쓸수 있겠고요. 오케이.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 이거 문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휘도 많이 챙기셔야 되겠고 또 뭐야 시험 대비 수업 같은 거할때 영영풀이 하면서 단어들 많이 학습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본것중 가장 지루한 영화 중 하나인데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요 표현 이 부분의 표현 요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본것 중에 가장 지루한 영화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This is one of the most 써야 되겠죠. Boring.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 movies I've ever seen. This is one of the most boring movies. 가장, one of the books 한다 했죠. One of the books.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인데 뭐 어쨌든 최상급 나왔으니까. 더를 써야 되겠죠. One of the most boring movies I've seen. 자, 여기는 좀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뭐할 거냐면요. 여기에 문장에 뭔가 생략된 게 있습니다. 이 문장에 생략된 것이 무엇이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시작하자마자 배운 시제죠. 이게 무슨 시제인데, 그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엇인지도 따져보면서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한 복습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많이 쓰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뭐, 이건 내가 지금까지 본것 중에 가장 높은 건물이야. 이건 내가 지금까지 본것 중에 가장 재밌는 영화야. 이런 거할 때, 요런 표현 되게 많이 쓰일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녀석의 시제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 문장에 뭔가 생략된 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드리면요. 자, 이 문제를 끊어읽기 한번 해보면, 이것은, 내가 본것중 가장 지루한 영화 중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에 어딘가, 이 문장에 뭔가가 생략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문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에디슨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한 명이었다.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시제, 선택된 시제는 이번엔 과거 시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에디슨 was one of the greatest. 그 다음에 Inventors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마찬가지. Movies 해야 된다는 얘기고. Students 해야 된다는 얘기고. 뭐,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Edison was one of the greatest inventors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들이 뭐, 누가 1등이다. 이렇게, 뭐, 에디슨 물론 뭐 발명 많이 했죠. 어쨌든.
뭐 누가 1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뭐몇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다라는 표현을 하려니까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4번 문장. 축구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다. 어떤 팩트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3번 문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현재 시제가 선택됐고요. 그래서 sub quiz One of the most popular.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sports 해야 되는 얘기죠. Soccer is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Popular 같은 경우에 more popular, most popular. 이런 식으로 비교급 최상급이 될 거고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다시 되돌아가서 This is one of the most boring movies I've ever seen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요 부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요 녀석. 일단 현재 완료 시제죠. I have 플러스 PP 썼으니까.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겠습니까? 완료입니까? 어떤 일이 뭐 이미 끝났다, 방금 끝났다, 방금 끝났니, 벌써 끝났니 묻는 겁니까? 그렇죠, 경험적 용법이죠. 그래서 보통 이 표현에는 여기에다가 뭐를 많이 넣느냐, 여기에다가 ever 같은 것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This is one of the most boring movies I've ever seen. 여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 문장에 생략된 거 발견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 생략된 것은 이 자리에 that입니다. That I've seen. This is one of the most boring movies that I've seen. 그럼 that의 종류가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총 8가지 뎃을 배운다 했는데, 이거는 뭐 하는 뎃이죠? 겁 만드는 뎃이 아니고요. 관계대명사 뎃입니다. 됐습니까? 자,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있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본것 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를 막 꾸며주는 말이 지금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영화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 가장 지루한 영화. 그 다음에 또 영화는 영화인데 내가 어떤 영화? 내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하나다라고 원어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that은 생략된 이유가, 자, that을 생략할 수 있는 문법을 여러분들, that을 생략할 수 있는 문법 총몇 가지 배웠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배웠다? 두 가지를 배웠죠. 제일 먼저 뭐첫 번째로 배웠던 것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목적어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선생님이 겉 만드는 대신데 목적어라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대시 생략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I know that he is a doctor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 I know he is a doctor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 배웠고요. 두 번째 생략할 수 있는 대신 어떤 문법 할때 배웠냐? 관계대명사에서 무슨 격일 때 주격, 목적격, 소유격 중에서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문법에서는 우리가 선행사와 선행사는 모두 다 품사가 다 명사일 수밖에 없죠. 그 뒤에 나오는 뭐 that이라든지 뭐 who라든지 뭐 whom이라든지 which라든지 뭐또 whose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뭔가 뭐 주어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어쨌든 뭐 주어 생략될 때도 있고 만약에 얘가 주어 자리에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주어 자리에 오면 이 녀석을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렀죠. 그다음에 동사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형태고요. 자, 그럼 내가 계속해서 묻고 싶은 게 뭐냐?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생략됐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 선행사가 그렇다면 얘가 선행사인 거죠. 영화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봤던 영화들 중 가장 지루한 영화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따져보면 뭡니까? 사물이죠. 그럼 that 대신에
위치를 쓸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그러냐? 자, 선행사가 지금 선행사의 뭐가, 선행사 무비즈가 뭐의 꾸밈을 받고 있냐면 최상급의 꾸밈을 받고 있죠. 선행사가 뭔가 특별해지면 뭐 the first movie라든지 the only movie라든지 그다음에 선행사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 같은 것이 선행사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같이 더가 있는 최상급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라도 who를 쓰거나 사물이라도 which를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뭐를 쓰는 것을 선호한다? that을 쓰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게 관계대명사 문법이고요. 자, 관계대명사 문법 참뭐 규칙이 되게 많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문법 자체 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다 배우고 나서 한마디로 정리해보라 그러면 이거 뭐 별로 어려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뭐 누가 뭐뭐 한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는 내가 지금까지 봤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봤었던 만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문장이었던 녀석이 형용사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문법이 관계사 문법이었고요. 그 자체는 뭐 그렇게 뭐 개념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들어있는 규칙이 뭐 어떨 때뭐 선행사가 사람인지 따져야 되고 뭐 아니 사물인지 사람인지 따져야 되고 뭐 생략할 수 있다 그랬다가 뭐 어떨 때는 없다 그랬다가 뭐 이런 것들 쭉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관계사 문법 정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문장을 통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B.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라는 것은 그거죠. 최상급 표현을 최상급으로 할 수도 있고 원급으로 할 수도 있고 비교급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정리해보자면 비교급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자 먼저 최상급으로 최상급이 표현되어 있는 문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This is the cheapest hotel in town. 이것이 가장 값싼 호텔이다. 뭐그 동네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것은 동네에서 가장 싼 호텔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방법 뭐가 있냐? 우리말 해석하면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을 힌트 삼아서 뭐 여기 뭔가 생략됐죠. 힌트 삼아서 먼저 해석해 보면 그 어떤 다른 동네에 있는 여기다 넣어놨네요. 얘는 여기다 가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동네에 있는 그 어떤 다른 호텔 또, 이 호텔만큼 싼 호텔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뭐, 이 부분을 보고 부정주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정주어. 완성된 거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no other hotel in town. 동네에 있는 그 어떤 다른 호텔도 만큼이나 싸지는 않다. as cheap as. this 뒤에 생략된 말은 this 호텔이겠죠. 뭐. 앞에 어차피, 호텔이 등장했기 때문에 호텔은 생략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No, the hotel in town is as cheap as this. 그래서 동네에 있는 그 어떤 다른 호텔도 이 호텔만큼 싸지는 부정주어는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했죠. 싸지는 않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뭐나 있죠. 그 동네에 있는 그 어떤 다른 호텔도 이 호텔보다 더 싸지는 않다라고 해석되는 문장이니까 완성된 문장은 뭐겠다? No other hotel in town is 그쵸? cheaper than this hotel 하면 되겠죠. No other hotel in town is cheaper than this. 그래서 이 호텔보다 더싼 호텔은 이 동네에는 부정주어를 사용했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표현 같은 경우에,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표현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표현하고 세 번째 표현의 공통점은 둘다 뭐를 사용한다라는 거다? 요렇게 생긴 녀석을 사용하는 거죠. 비교급. 그리고 제가 이 문법을 공부할 때, 뭐, 주의사항이 잘안 외워져서 그냥 공식처럼 외웠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완성시키면, this is, 뭐, this 뒤에 뭐 생략된 거죠. this is cheaper, 그렇죠. this is cheaper than, 그렇죠. any other, 그렇죠. hotel in town.
자, 그래서 뭐 공식처럼 외웠다 했습니다. 최상급 표현을 비교급으로 하는 방법 중에서 비교급 than any other 무슨 명사? 단수 명사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 This 뒤에 생략된 말은 this 호텔이겠죠. 여기 어차피 호텔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단수 명사로서 호텔이 나오기 때문에 this 뒤에 있는 호텔은 생략하고 this hotel is cheaper than any other hotel in town. 이 호텔이 그 어떤 다른 호텔보다 더 쌉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딱 요렇게 총네 가지 표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등 비교도 배웠기 때문에 이 호텔보다 덜 비싼 호텔은 덜싼 호텔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호텔보다 덜싼 호텔은 없어. Less cheap 이런 걸 사용해서 또 같은 표현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반대말인 expensive를 이용해서 또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expensive 써서 이걸 이용하면 this is more expensive than any hotel any other no other hotel 해야 되겠네. No other hotel in town is more expensive than this hotel.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가 또 전달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pudding is the most popular dessert in this restaurant. 푸딩이 가장 인기 있는 후식이다 이 식당에서. 자, 그래서 첫 번째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No dessert in this restaurant is as popular as pudding. 그렇죠. As 원급 as를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 부정주어 no 뒤에는 other가 생략된 겁니다. No other dessert in this restaurant. 이 식당에 있는 그 어떤 다른 디저트도 푸딩만큼이나 인기 있지는 부정주어니까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인기 있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문장. 그 다음에 부정주어 비교급이죠. 그래서 이 호텔에 있는 그 어떤 다른 후식도 푸딩보다 더 인기 있지 않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Dessert in this restaurant is more popular than pudding. 그렇죠. No other dessert 해도 상관없고요. Other를 생략해도 상관없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를 써서 pudding is more popular than any other 하고 단수 명사니까 디저트의 단수형. 디저트는 셀수 있는 명사인데 단수형으로 in this restaurant. pudding is more popular. 푸딩이 더 인기 있습니다. than any other dessert 그 어떤 다른 후식보다도 더 in this restaurant 이런 식으로도 같은 의미가 표현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칼질하라고 되어 있네요. 넌 뭐니? 니가 일로 와라. 자,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중 하나다. 일단 칼질 먼저 하면 그것은 where에 대한 대답 한 덩어리 차지할 거고요. 어디에서, 세계에서.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하나 보이죠. 뭐뭐들 중 하나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일단 선택해야 될 시제는 뭘까요? 과거, 현재, 일단 기본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중 그렇죠. 현재 팩트를 얘기하는 게 현재 시제죠. 그래서 그것이네요. That 해야 되겠네요. 아, it is one of the.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거니까. 최상급. oldest. One of the 최상급, 그 다음에 castles. 최상급,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그 다음에 뭐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world. It is one of the oldest castles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책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더, 여기 더가 없지만 우리가 문법적으로 여기 더가 들어가면 되겠구나라는 걸, 여기 더가 안 보이지만 더를 왜 넣는, 이게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 명사를 써서 최상급 표현하라는 걸 눈치채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이 책이 다른 그 어떤 다른 책보다도 더 두껍다. 오케이. 그래서 이 책이니까 일단
디스북 하면 될것 같고요. Is 더 두꺼우니까 thick의 비교급. Thicker than any other 단수명사. Thicker than any other book. This book is thicker than any other book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나왔으니까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요거 이렇게 생략해도 상관없겠죠. This is thicker than any other book.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다. 됐습니까? book이 어차피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This book is thicker than any other book 해도 되고요. This is thicker than any other book 해도 상관없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 표현부터 먼저 생각해보면 이것이 가장 두꺼운 책이다. 이거죠. 그럼 그 어떤 다른 책보다 했으니까 자, 또 다른 표현. 최상급으로 최상급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This book is the thicke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는 뭐를 더 붙이면 좋겠다. 이런 거 붙이면 좋겠죠. This book is the thickest of all books.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녀석도 마찬가지 생략해 버릴 수 있겠다. This is the thickest of all books.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두껍다. This is the thickest of all books. 그래서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그러니까 같은 어떤 물건들끼리 비교하고 있는 최상급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급 표현으로 바꿨을 때는 모든 책들 중에서 라는 표현인 of all books. 이런 거 붙여주면 좋겠죠. This is the thickest of all books.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 하나 살펴보면 일단 부정주어 쓰면 쓰는 거두 가지 하면 되겠죠. No other book is as thick as this. 앞에 book이 있으니까 이번엔 생략하겠습니다. No other book is as thick as this. 그 어떤 다른 책도 이 책만큼 두껍지는 않다. 만큼이죠, 만큼. 이 책만큼 두껍지는 않다. 그리고 여기에 저요 녀석에 대해서 so로 바꿔 쓸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주어이기 때문에. No other book is so thick as this. 된다. 이게 not과 같은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표현도 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부정주어 원급 비교했으니까 부정주어 비교급 비교. No other book is thicker than this. 이런 표현도 똑같은 표현이죠. No other book is thicker than this. 그 어떤 다른 책도 이 책보다 더 두껍지는 않다. 이런 표현들이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들이다. 이 얘기 자꾸 왜 한다? 여러분들 이제 곧 다시 비교 표현을 배우게 될 거야. 교과서에서. 그러고 나면 이런 얘기. 같은 표현, 같은 의미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또는 맞는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워크북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워크북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1이었으면 포커스 52에 뭐 비교급과 최상급의 규칙 변화 한 다음에 53에서 불규칙 변화를 할 텐데 여러분 중1 때 이미 이런 식으로 자세히 했기 때문에 이제 중2니까 합쳐서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규칙 변화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1번 규칙, 2번 규칙, 3번 규칙, 4번 규칙, 5번 규칙이 있었는데 이거 규칙을 외우는 것보다도 어떤 단어를 봤을 때이 녀석의 비교급과 최상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더 좋은 학습 방법이겠다. 자, 기본 규칙 변화는 어떤 단어 뒤에다가 er 또는 est 이런 거 붙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thicker, thickes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e로 끝나는 경우에 그냥 r만 붙이거나 e가 어차피 있으니까 st만 붙이거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모 단자 같은 경우에 뭐 hot 같은 거겠죠. hot 같은 경우에 hotter 이렇게 한다. 또는 hottest 이렇게 한다. 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 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를 생각해 놓는 게 좋겠죠. 뭐 여기에 이 녀석의 얘로는 wise 같은 거 하면 되겠네요. wise가 wiser가 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얘로 들 만한 건 어떤 뭐 단어 뭐 할까요? 이런 식으로 되는 녀석의 얘로서. 뭐 이런 거나 early 같은 거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busy에 비교급 더 바쁜 하고 싶으면 busier, 가장 바쁜 하고 싶으면 busiest. early, earlier, earliest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3음절 이상 뭐 FUL, OUS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경우라고 했는데, 뭐 3음절에 그러면 모음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모음의 개수가 3개 이상 되는 경우. 뭐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외울 대상이 아니고요. 뷰티풀러, 뭐 임포턴터 이런 거 없죠. more important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지, 이거 규칙을 잘 외우려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more 또는 most 한 다음에 뭐 beautiful, more beautiful, most beautiful, popular, more popular, most popular, important, more important, most important 이런 식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 good, better, best이고, 그 다음에 well, better, best이기도 하죠. 뭐, this is good, that is better. 뭐, no, it is the best.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I can play soccer well.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I can play soccer better than you. 뭐 그랬더니 뭐 축구 제일 잘하는 뭐 메시가 나타나고 I can play soccer the best of you.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bad, worse, worst죠. 뭐옷 제일 잘 입는 사람을 best dress라고 그러고요. 옷 제일 못 입는 사람을 worst dress라고 하죠. bad, worst, worst. 그 다음에 일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아픈이라는 뜻도 있고, 이게 가장 심하게 아픈이라는 뜻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bad뿐만 아니라 badly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뭐 badly도 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adly. badly에 일단 원급인데, badly의 뜻은 뭘것 같아요? 그렇죠. 나쁘게란 뜻도 있고요. 또 심하게란 뜻도 있으니까. 자, 그럼 badly도 마찬가지. badly, worse, worst 이렇게 합니다. 나쁘게, 더 나쁘게, 가장 나쁘게. badly, worse, worst. 심하게란 뜻도 있습니다. It is, 뭐, the wind is blowing badly. wind is blowing badly. 바람이 나쁘게 불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고요.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badly의 뜻은 심하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many, more, most죠. I have many books 그랬더니 50권 갖고 있는 애가 I have many books 그랬더니 100권 갖고 있는 애가 I have more books than you. 1000권 갖고 있는 애가 I have the most books of you. 너희들 중에서 내가 책 제일 많이 갖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 have much money. 뭐 500원 갖고 있는 애가 I have much money 그랬더니 1000원 갖고 있는 애가 I have more money than you. 뭐 만원 갖고 있는 애가 I have the most money of you. 너희들 중에서 내가 돈이 제일 많아.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little boy 할때 little이 아니고 뭐할때 little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little money 할때 little이라고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00원 갖고 있는 애가 I have a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어. 그랬더니 뭐 100원 갖고 있는 애가 I have less money than you. 내가 돈이 더 적어. 그랬더니 10원 갖고 있는 애가 옆에서 뭐라 한다? I have the least money of you. 너희 중에서 내가 돈을 제일 적게 갖고 있어. 그래서 much money, a little money, less money, the least mone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뭐 어떤 단어에 대한 단어 학습이었고요. 이제부터는 문법, 진짜 문법이고요. 문장 가지고 얘기합니다.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한꺼번에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음만큼 차가운 하고 싶으면 as cold as
아이스 한 단원인 거였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얼음만큼 차갑지 않은 하고 싶으면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뭐가 있다? Not as cold as ice 또는 Not so cold as ice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얼음만큼 차갑지 않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너만큼 키가 크지 않다 네가 나는 너만큼 키가 크지 않다 네가 그렇죠 네가 더 크다 나보다 이 말이죠 I am not so tall as you you are taller than me 해서 이 표현은 비교급 표현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I am not as tall as you you are taller than me I am shorter than you 됐습니까? 그래서 원급 비교에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으면 비교급 표현이 되고요. 여기에 아예 존재하지 않게 no other book is as thick as this 했더니 또 뭐까지 넘어가 버립니까? 최상급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No other book is as thick as this. 그 어떤 다른 책도 이 책만큼 두껍지는 않아. 이 책이 제일 두꺼워. 이렇게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뭐, bigger than this 하면 되겠죠. 이것보다 더큰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bigger than this.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뭐, than 하고 헷갈리지 않는 건 기본적인 거겠죠. 이거는 그때,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이란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가장 키가 큰, 근데 가장 키가 큰 학생이 있는데, 가장 키가 큰 남자애가 있는데, 우리 반에서는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내 친구들 중에서는 누구누구들 중에서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뭐,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The tallest in my class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이라는 표현은 The tallest of my friends 하겠죠. 그래서 in 뒤에 보통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구미에서, 세계에서, in the world, in 구미. 그러니까 단수 명사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of 뒤에는 복수 명사가 와서 내 친구들 중에서, 뭐 모든 학생들 중에서, 모든 책들 중에서 of all the books.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라고 배웠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그래서 오빠가 아빠만큼 키가 크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The 그렇죠 둘다 키가 한180쯤 된다 뭐 이런 표현이 될수 있겠죠 My brother is 180 cm and my father is 2 였으면 My brother is as tall as my father 그 다음에 지구는 달보다 더 크면 D bigger than the moon 하면 되겠죠. The earth is bigger than the moon. 그러면 이 표현은 뭐 다른 지구만큼 크지는 않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지구만큼 크지는 않아요. The moon is not 아니죠. 아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다른 지구만큼 크지는 않다를 하고 싶으면 is not as big as the earth. The moon is not as big as the earth. The moon is not as big as the earth.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이다. 자, 여기 보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in 플러스 단수명사 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문장 Mercury smallest planet in the solar system 그렇죠 Mercury the smallest planet in the solar system 자, 그 다음에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부사라고 써놓고 어떤 뜻을 가진 몇 명의 아이들? 그렇죠. 훨씬 몇종 세트? 5종 세트죠. 됐습니까? 그래서 far bigger, still bigger, even bigger, a lot bigger 있으니까 여기는 뭐? 그렇죠. much bigger. 그리고 여기에 very big거나 so bigger 같은 건안 된다 했죠. very big, so bi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재작년에 뭐 고등학생들 모의고사 문제 나왔던 거 잠깐 살펴보면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세 녀석을 비교할 거예요. 자, 이세 녀석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뭐 일단 뭐 순서를 이렇게 쓰지 뭐. 자, 이세 녀석을 비교할 건데 누군가를 비교한다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비교를 하냐면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을 때 우리가 비교라는 걸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얘들 같은 점은 뭐냐? 얘들이 전부 다 부사로서 뭐 의미는 뭐 매우 그다음에 그렇게도 굳이 뭐 우리말로 뜻을 얘기하라 그러면 뭐 매우 많이 뭐 매우 뭐 엄청 뭐 그렇게도 이런 뜻입니다. 다 부사로서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뭐 매우 얘들이 뭐 형용사를 꾸며준다고?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 매우란 뜻을 갖고 있대. 그럼 매우 차가운. 또뭐 매우 빠르게도 되겠네.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매우 뜨거운, 뭐 매우 뜨거운, 매우 더운. 그렇게도 어떤 그렇게도 더운. 그렇게도 더운 날씨 처음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부사로서 형용사나 부사를 전부 다 똑같이 꾸며줄 수 있는데, 근데 문법적으로 자 베리가 가장 성격이 좋은 녀석입니다. 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영하 10도가 됐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이 표현 둘다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오늘 날씨가 갑자기 영하 10도가 됐으면 뭐라고 해도 되고 It is very cold 해도 되고 또 It is a very cold day 이렇게 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so는 어떻냐 하면 이거밖에 못해요. It is so cold 이거밖에 못합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such는 so하고 정반대입니다. such는 so하고 정반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요렇게밖에 못 써요. It is such a cold day. 이게 전부 다 오늘 날씨 춥다고 얘기하는 말들이야, 전부 다. 오늘 날씨 엄청 갑자기 영하 10도가 됐으니까 엄청 춥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면, 여기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녀석들, 얘들의 존재 이유는 지금 여기에 콜드를 다 꾸며주기 위한 다 부사들입니다. 추운이라고 했는데, 어찌 추운, 매우 추운, 매우 추운 날, 매우 추운, 그렇게도 추운 날. 얘들이 전부 다 콜드를 꾸며주려고 왔는데, 근데 베리는, 자, 이 형용사 뒤에 명사가 있건 없건 쓸수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명사가 있어도 여기에 콜드를 꾸며주려고 출동할 수 있고, 명사가 없어도 콜드를 주로 올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so는 어떻게밖에 못 쓴다? 이 녀석 뒤에 명사가 있으면 못 쓴단 말이에요. It is a so cold day. 이런 표현은 존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such는 뭐가 있어야만 올수 있다? 명사가 있어 줘야지만 이 자리에 자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uch 또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어순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순주의 문법이라고 얘기한 적 있죠? 그 중에 하나 such입니다. 자, 이게 원래 정상적인 어순이야. 관사가 오고, 부사가 오고, 그 부사의 꾸밈을 받는 형용사가 오고, 형용사의 꾸밈을 받는 명사가 오는 게 이게 정상적이에요. A very cold day. 이게 정상적인 순서인데. 그럼 다음 얘도 똑같이 관사가 오고, 콜드를 꾸며줄 부사가 오고, 그 다음에 데이를 꾸며주는 콜드가 오는 게 이게 원래 정상적인 순서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요 부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어보면 뭐가 됩니까? Such a cold day가 되겠죠. 근데 얘를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만 a such cold day보다는 발음이 뭐가 훨씬 더 편하다? Such a cold day가 발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원칙에서 벗어난 거예요. Such a 이게 발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이하게 관사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Such a라는 발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라는 건 결국 It was such a cold day that I didn't go out.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that은 뭐 하는 데일까요? It was such a cold day that I didn't go out. 무슨 얘기 하는 문장일 것 같아요. 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문장 위에다 적어보면 어떻게 되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It was so cold that I didn't go out. 하고, It was such a cold day that I didn't go out. 하고 똑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뜻일까요? 그리고 이 문장은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어디서 봤죠, 이거? 그쵸? 이거 뭐라면서 배웠어요? So that 구문이라면서 배웠죠? 그쵸? 그래서 어땠다? 매우 추웠다. 얘가 무슨 뜻으로 하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나는 외출하지 않았다. 매우 추웠어요. It was so cold that I didn't go out. 그래서 나는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 어떤 날이었다. 그렇게도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10분 지났어. 외출을 안 했어요. 이거 so that 구문하고 똑같은 문법입니다, 이거. 근데 여기에 이걸 쓸 수가 없단 말이야. 왜? 얘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뭐 문법이다. so that 구문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 어때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때 배운 건 어때서 그래서 어쩌고 저쩌다라는 얘기 배운 거고요. 그게 똑같은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어쩌고 저쩌다 할 때는 such that 구문을 써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너무 쉬운 거라서 졸린 모양이네요. 빨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as 원급 as 주어 can 하고 있는데요. 네가 할수 있는 날 빨리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as soon as you can 하고요.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요? 그렇죠. as soon as possible. 됐습니까? 엄마가 오늘 국수 끓여놨어. 그렇죠? 그렇죠? 그럼 국수 퍼지기 전에 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죠. 엄마 전화 와서 come home as soon as possible 이러겠죠. 가능하면 빨리 집에 와라. 이런 표현. 자, 그리고 요거를 possible 말고 요걸 썼을 때는 뭐 여기에 이 자리에 뭘 써야 될지도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 can이 와야 될지, could가 와야 될지, 시제도 신경 써야 되는 것 때문에 골치 아프지만 possible 쓰면. 둘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두배더큰 만들어 봅시다. 두배더큰빅 써서 두배더큰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합니다? Twice bigger than 하면 되겠죠. 이것은 저것보다 두배더 크다라는 표현. 뒤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것은 저것보다 두배더 크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is is twice bigger than tha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this is twice bigger than that 하고 똑같은 표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것 같은데? This is twice bigger than that 하고 똑같은 표현은 모두 가능하다. 또 이제 눈에 보여드려야 됩니까? 영어가 익숙치 않아서. 이건 저거보다 두배더 커. This is twice bigger than that.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였더라? 그렇죠. This is twice as big as dash라고 했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배수사를 썼을 때는 사실 어차피 배수사를 쓰는 순간 기본은 뭐다? 비교야. 그러니까 비교급 비교야. 두배더 크다. 두배뭐세배더 크다. 근데 배수사를 썼기 때문에 어차피 배수사를 쓰는 순간 비교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두배더 크다 하나, 두 배만큼 크다라고 원급 비교를 하나 똑같은 의미가 전달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수사 비교에서는 요 정도 정리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교급 and 비교급 하면 뭐 y는 x제곱에 변화되는 느낌 됐습니까? 그래서 뭐 갑자기 뭐 뭐야 뭐뭐 양은 냄비에다가 물뭐물한뭐한뭐한 10g만 넣고 끓이면 it is getting hotter and hotter. 점점 더 뜨거워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했고요. 자, 그다음에 더비더비 이거 어렵다 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다. 제대로 정리 안 해주면.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추워진다. 일단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추워진다를 아주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The higher, the colder 된다 했어. The higher, the colder. 근데 여기다 좀 살을 붙여서 뭐 우리가 더 높이 클라임 할수록 뭐뭐 뭐 날씨 얘기하는 거니까 더 추워진다 이런 얘기를 덧붙이고 싶으면 생략된 부분을 더쓸 수도 있고. The higher we climb, the colder it gets, it is.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 얘는 이제 사실은 문법적으로 막뭐 틀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더비더비 문법은 문법적인 부분에서는 영어의 규칙을 엄청나게 많이 깨트리고 있다. 첫 번째, 뭐를 깨트리고 있냐? 더는 최상급을 따라다니는데 얘는 더 뒤에 이상하게도 더 하이스트가 아니고 더 하이어, 더 뒤에 이상하게 비교급이 와 있다. 이것도 규칙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영어 문장은 지금 보면 누가다가 두번 나오고 있죠. 주어 동사 두번 나오려면 사실은 뭐를 사용해야 된다? 접속사라고 불리는 장치를 사용해야 된다 했죠. 접속사도 없어요, 지금. 그다음에 또세 번째, 영어는 주어 동사가 먼저 출현해야 되는데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로 보통 시작하죠. 근데 얘는 또 그것도 안 해. 그래서 얘가 원래 문장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어떤 문장으로부터 왔다? If we climb higher, it gets colder 라는 문장으로부터 왔다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점점 더 추워집니다. If we climb higher, it gets colder 해서 제일 먼저 접속사가 사라집니다. 문법적으로 어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의미적으로, 이두 부분이 의미적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의미적으로 더 중요하니까 얘들을 앞으로 보냅니다. 보냈죠? 근데 보내는 순간 뭔가 규칙에서 어긋났다라고 해서 아예 규칙을 어기는 김에 확실하게 어겨버리자. 그래서 최상급 앞에 더를 써야 되는데 비교급 앞에 더를 써버렸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일하는 거죠. 얘가 일로 오는 순간 막 여러 가지 문법적인 규칙들을 다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higher we climb, the colder it gets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더비더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예, 잠좀 깨시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거 오늘 했던 거네요. 오늘 했던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뭐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as soon as you can은 as soon as possible이다 얘기하는 거고요. 가능한 급하게, 가능한 빨리. 그다음에 뭐 twice as big as twice bigger than이죠. 두 배만큼 큰 twice as big as 두배더큰 twice bigger than 뭐세배더큰 three times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했죠. 그때부터는. 오케이.
오케이. 야, 요새 뭐야, 서울 가서도 대리운전 알바하냐? 아니면 택시 운전 알바하냐? 아저씨, 아저씨! 서울 가서 야, 택시 알바하면 돈 많이 벌겠더라, 야. 근데 면허를 못 따네, 아직. 자, 그 다음에 더 있습니다. 뭐, 다 얘기했던 거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자주, 우리는 가능한 자주, 가능한이란 말은 누가 할수 있는 한, 누가 할수 있는 한, 가능한을 만약에 지우고 뭘 쓰라 그러면 뭘 써도 됩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한이란 말로 바꿔 써도 되는 거죠. 우리는 가능한,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자주, 할머니를 방문한다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같은 주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지 속에 to가 들어있으니까 시제 현재니까 여기에 can이 와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녀석을 사용하면 따져봐야 될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뭘 쓸지, 여기 시제 뭐 해야 될지. 하지만 we visit grandma as often as possible 하면 신경 쓸게 하나도 없어진다.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원어민들은 이 표현 possible 쓰는 걸 훨씬 더 많이 쓰겠죠. 자, 그 다음에 나의 방은 너의 방보다 두배더 넓다라는 얘기를 하랍니다.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첫 번째 방법은 Okay, my room is twice as large as yours도 되고 뭐도 된다. 그렇죠, larger than yours.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이거 나온 김에 보면 이 자리에 you 같은 거 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고, 비교 문법에서 늘 비교 문법의 문장 수업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할 만한 것끼리 비교해라. 방의 크기와 방의 크기를 비교해야지. 방의 크기와 사람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이상한 비교가 되는 거죠. 가끔씩 뭐 정치인들 보면 그런 식으로 비교해가지고, 비교할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비교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사기당하지 않도록 이거 서로 비교할 만한 꼴인가라는 것을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급격하게 작아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은 오케이, 비교급 앤드 비교급이고요.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빨리 출발할수록 더 빨리 도착한다는 표현은 We arrive 하면 되겠죠. Earlier, the sooner we leave, the earlier we arrive. The sooner, the earlier. 이렇게 줄일 수도 있겠다. 어떤 상황인지를 뭐 아는, 뭐,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the sooner, the earlier 이런 식으로 재촉할 수도 있습니다. The sooner 할수록 the early 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출발하자. Let's leave now 이런 식으로. 네, 벌은 가장 diligent한 insect들 중 하나다라는 표현은 the bee is. 그렇죠. 여기에 insect의 복수형을 쓰는지 아닌지 보고 싶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The bee is one of the most diligent insects라고 반드시 복수형을 쓰셔야 되겠다. 오케이, 저 규진이 얼마나 착해. 내가 금방금방 깨울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죠. 깨워달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그래서 자,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영상에서 첫 번째 부분. 그래서 no other mountain is as high as Mount Everest. No other mountain is as high as Mount Everest. 하면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만큼 큰 산은 no other mountain.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주어. 그래서 여기에 no가 있으니까, 이게 no가 not any로 뽀갤 수가 있습니다. no는 not any로 뽀갤 수 있으니까, 어차피 이 안에 not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as 대신에 so도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지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 에베레스트산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를 이 방법으로도 해보면, mountain is higher than Mount Everest. 노가다 마운틴 이즈 하이어 댄 마운트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산보다 더 높은 산은 없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마운트 에베레스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이즈 댄 애니 어더 마운틴. 이건 반드시 무슨 명사? 비교급 댄 애니 어더 단수 명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드니가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상급을 사용한 최상급 표현은 시드니, Australia 해도 되고, 원급 부정주어 원급을 사용한 표현은 so로 읽어보겠습니다. Other city in Australia is so large as Sydney. 그 다음에 부정주어 비교급 표현은 larger than Sydney. 그 다음에 시드니가 주어고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 표현한 건 그렇죠. Larger than any other cities 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인 거 해보겠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여기서 죽으시면 입 돌아간다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nice, nicer, nicest. 이로 끝나는 경우에 R과 ST를 붙이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뚱뚱한, 더 뚱뚱한, 가장 뚱뚱한, fat, fatter, fattest. 그래서 자모자죠. 다음 모음 부분에는 자모자니까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ER과 EST 해야 되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예쁜, 더 예쁜, 가장 예쁜. 근데 pretty가 예쁜이란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pretty가 예쁜 말고 조만간 만나게 될 듯.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고요. 어쨌든 예쁜, 더 예쁜, 가장 예쁜, pretty. 발음은 prettier, prettiest 이렇게 됩니다. prettier, prettiest. 자, 이번에는 자음 플러스 y일 때 y를 i로 고치고 er과 est 붙이는 pretty, prettier, prettiest. 그 다음에 many, more, most, ill, worse, worst, well. Well, better, best고요. Well 옆에 뭐 쓸까요? Good 쓰면 되겠고, ill 옆에 쓸 녀석은 두 녀석이죠. 그렇죠. Bad, badly. Badly는 나쁘게란 뜻도 있지만 심하게. 그 다음에 when 옆에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런 녀석들이었습니다. 여기 빠진 녀석이 있죠? 오케이, 이 녀석도 한번 해볼까? Little. 그렇죠. little less least. 최소의란 뜻의 리스트죠. 가장 적은. 됐습니까? 자, 그럼 관로 아래 말을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I like. 그렇죠. 나는 밥보다 빵을 더 좋아해. I like bread better than rice. 자, 여기는 왜를 넣는 게 아니에요. 왜를 넣은 게 아닌데. 사실은. 그리고 배럴도 이상하다. 배럴 넣을 자리가 아니, 문제 잘못됐어, 이거. 이왜 말고 뭘 넣어야 될지 다시 생각하고 딴거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I like bread better than rice. 이상한데. 자, 그 다음에 일단, 그의 성적이 나의 성적보다 더 좋지 않다라는 얘기네요. 그의 성적은 내 성적보다 더 좋지 않다라는 표현은? 오케이. 아니죠. worse than, worst가 아니고, 최상급이 아니고, 비교급 봐야죠. His grade is worse than mine. 자, 그리고 여기도 주의사항이 me 같은 거 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성적과 성적을 비교해야지 성적과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겠죠. His grade is worse than me가 아니고 His grade is worse than mine. 이 자리에 me 써놓으면
보다 틀렸음을 눈치 못 채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My grade, his grade하고 my grade를 성적과 성적을 비교해야 되고, my grade는 mine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만약에 빵을 많이 좋아하면 뭐라고 그러죠? I like bread much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where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much를 기본적으로는 나빵 많이 좋아해요. I like bread much. 근데 이거를 비교합니다. 나는 밥보다 빵을 더 좋아한다면 I like bread 그렇죠. more than rice라고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where를 뭐 나는 뭐 빵을 잘 좋아하나? 많이 좋아하는 거지. I like bread much였습니다. 그치? 어? 빵을 잘 좋아하냐? 많이 좋아하냐? 그지나? 어? 너빵잘 좋아해? 응? 잘 좋아하는 모양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현명한 정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뭐, 여자 형제가 더 현명하답니다. 그래서, my. 그렇죠. 자, 여기에 만약에 데니 자신이 무엇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자신이 원래는 뭐라 했어, 얘가? 원래는 문법적으로 반드시 접속사라 했죠. 접속사임을 강력하게 주장. 난 접속사니까 접속사 대접해줘. 하면 이 부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너무 뻔한 게 in our yard, 우리 마당에서라고 해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가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This is the tallest tree in our yard. 그렇죠. 더도 보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당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번엔 최상급 표현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 녀석은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다 했죠.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고, 통째로 외워놓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여름은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이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여름은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이다 라는 표현은 year. 됐습니까? Summer is the hottest time of the year. 됐습니까?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그 교양 과목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교양 과목 선생님이었는데 그 교수가 그날 정신이 좀 나갔나 봐. 아니면 뭔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일을 벌였냐면 어떤 학생한테 어떤 문장을 읽어보라 그랬는데 그 학생이 얘를 썸머라고 읽었어. 그랬더니 걔한테 넌 F라고 해버렸어. 오케이. 왜 그랬냐면, 그 영어 원어민들은 얘를 절대로 썸머라고 발음을 못해요. 써머라고 발음을, 써머.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미친 선생 만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외국인들한테 이거 발음하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걔들 전부 다 이거 읽어봐. 그러면 뭐라 그러냐? 어마, 이럽니다. 보면 뭐를 걔들이 발음하기 힘들어하냐면 연속된 같은 자음 발음을 구분해서 잘 못해. 우리는 엄마 이렇게 하는데 걔들은 어마 이렇게 하고 얘도 마찬가지 썸머라고 발음 못하고 써머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문장에 생략된 거 있죠? 그렇죠? 좀 이따가 생략된 거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완성된 문장의 의미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러시아어 문법이 영어 문법보다 더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 표현하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러시아 문법이 영어 문법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라는 표현을 완성하면 I think the Russian grammar is more difficult than the English grammar. 됐습니까? I think that 대시 생략했죠. 겉 만드는 대시 목적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이 경우에 생략되는 건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생략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고 목적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 역할하거나
명사가 할수 있는 역할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it이 할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선생님이 묻는 거구나. it이 할수 있는 역할은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 세 가지 역할을 할수 있는데 그 중에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경우에 그럴 때만 대시 생략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오우. 좀 이따가 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이미? 유스트. 자, 칼질 먼저 하면, 그녀는 예전보다 일을 더 적게 한다. 됐습니까? 그녀는 일을 예전보다 더 적게 한다. 완성시키면, 쉬. 그렇죠. She works less than she used to. 아, 참, 이거 보니까 아까 안 했는 거 생각나는데, 잠깐만, 뭐, 바로 위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My sister is wiser than me. 인데, 얘가 지금은 마치 뭐인 척 하고 있다? 전치사인 척 하고 있는 거죠. For me 하죠. About me 하죠. 전치사 뒤에 어떤 인칭 대명사는 목적격의 형태로 와야 되죠. 근데 얘는 문법적으로 분명히 접속사라 했으니까 얘가 접속사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여기에 me가 못 오고 뭐가 와야 되겠다. I am이 와야 되겠죠. My sister is wiser than I am. 오케이. 왜 I do나 I can이나 뭐 이런 거왜안 됩니까? 하면 여기에 주어 동사 만드는 be 동사 사용했으니까 이거 똑같이 be 동사 사용해야 되겠죠. My sister is wiser than I am.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than이나 as 뒤에는 원래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 게 원칙인데 봐주기로 했다. 마치 전치사인 것처럼 써도 봐줄게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 she works less than she used to.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나의 가장 나쁜 적이다. He is my worst enemy 하면 되겠죠. 뭐 뒤에 생략된 말은 of all enemies가 생략됐겠죠. 그래서 나쁜 적이면 bad enemy인데 최악의 적이니까 worst enemy, bad worst worst 쓰고 있습니다. He is my worst enemy of all enemies. 그러니까 선생님 더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본 사람 없나요? 자, 원래는 원칙대로 하면 he is the worst enemy 이러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소유격이 나타났습니다. 소유격.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이런 걸본 적이 없어. 이거 언제 봤어요? My friend, my the book 이런 거본적 없어. 소유격이 나타나면 뭐가 사라져 버리냐? 관사들은 사라집니다, 반드시. 됐습니까? 그러니까 소유격과 관사가 공존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소유격과 관사가 공존을 못하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 얘기 드리면 만약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내 친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 딱한 명만 교회에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야. 한 명이 내 친구들 10명 중에서 한 명이 교회에 다닌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러니까 한 명이란 정보를 주고 싶 반드시 전달하고 싶은데 이걸 쓸 수가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One of my friends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는 정보도 줘야 되겠고 내 친구라는 정보도 줘야 되겠어. 그러면 하고 my friend나 my friend를 해야 될것 같은데 one my friend, my one friend 이게 다안 돼. 소유격이 오는 순간. 그래서 one of 소유격 복수명사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My two friends 이렇게도 안 해요. Two of my friends 이렇게 해야 돼요.
소유격이 오는 순간 숫자를 나타내는 개념은 공존시킬 수가 없어. My three books 이런 거한 번도 본적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래서 어나 더 같은 것들이 소유격 만나면 사라져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녀는 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he, 아, she. She earns, does. 됐습니까? 원래대로면 he does가 맞는데, 뭐 해도 상관없다. More money than him 해도 봐주겠다라고 얘기했죠. She earns. Earns 대신에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면 뭘 써도 상관없겠다. Makes를 써도 상관없겠죠. She makes more money than he does. 뭐 여기에 왜 he is 하면 왜안 돼요 하면 눈을 어디로 돌려라 얘 봐라 얘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이 가게에서 가장 좋은 재킷이다. 이 가게에서라는 말을 잠깐 보면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 this is the jacket in this shop. 됐습니까? 최상급, 더도 보이고요. Where에 대한 대답, 또는 뭐 모든 자켓들 중에서 하고 싶으면 of all jackets 뭐 이런 식으로 말도 끼워 넣을 수 있겠죠. This is the best jacket of all jackets in this shop.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used to에 대해서 used에 대해서 만나본 적 있죠? 이런 used to가 있다고 했었고요. I used to go to church. 이런 used to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I am used to eating spicy food. 하는 used to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아우 졸려 죽겠는데 왜 자꾸 깨워? 여기는 This machine can be used to boil water even by a child. 뭐 이런 used to도 있습니다. 그치, 유진아. 이거 몇 번째 만나보는 거야, 너? 어? 응? 아니, 몇년 만에 만나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첫 번째 used to를 보고는 우리가 어느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예정이냐면 조동사라고 하는 파트에서 만나게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수거네요. 외워야 할 수거,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얘는 수동태네요. 됐습니까? 자, 먼저 used라는 조동사가 있어요. used한테 너무 많은 일을 역할을 맡겨놓고 게다가 좀덜 헷갈리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막 여러 가지 뭐 생각해야 될게좀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여러 번이 녀석을 만나면 설명합니다. 자, 먼저 조동사 used. 자, 조동사라고 했죠?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원형이 오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 조동사 used는 일단 조동사 used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과거에는 뭐뭐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특이한 뜻을 가지고 있는 조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관로를 왜 했냐? 이 자리에 무슨 말을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무슨 말을 여기다가 할수 있냐? 이 말이 But I don't go to church anymore 라는 말이 어디 속에 들어있다?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조동사 used는 무슨 뜻을 갖고 있고, 과거에는 뭐뭐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I used to go to church 하면 나는 교회에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라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동그라미 지금은 X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긴 수거입니다. 무슨 수거냐 하면 be used to라는 뜻이 있는데 일단 used 이게 품사를 뭐냐 물어보면 얘 때문에 뻔해졌죠. 이 used의 품사는 뭐겠다? 형용사겠죠. 그리고 used가 형용사로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익숙해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익숙해진. 그래서 I am used to eating spicy food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는 매운 음식 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난 매운 음식 잘 먹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표현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to가 to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치사의 to입니다. How about meeting at 5입니까? How about meet at 5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당연히 How about meeting at 5? 5시에 만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는 표현이죠. About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How about meeting이라고 뒤에는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의 형태로인 ing의 meeting을 써야 되는 거죠. 이거 똑같아. I am used to eating 해야 됩니다. 나는 먹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to는 뭐뭐에게라는 뜻의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해놓고 자꾸 맞냐 틀렸냐 물어보겠다.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틀린 줄 눈치 못 채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뭐에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수거, be used to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건 여기에 동사를 넣고 싶으면 반드시 동명사 형태 to eat 하면 안 되고 to eating 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used가 기본적으로 use의 세 번째 녀석일 수가 있죠. 그렇죠? use는 사용하다죠. 그러면 이 녀석, 여기까지 무슨 뜻이냐? 이 기계가 뭐 되어질 수 있다?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 기계는 사용되어질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물을 끓이기 위해서. 심지어 누구에 의해서도, 심지어 어린아이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뭐 어떤, 물 끓이는 어떤 뭐 포트, 전기 포트 같은 건데 뭐 애들이 사용해도 될 만큼 안전하다라고 광고하는 그런 문장인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여기도 보면 여기 be used to도 보이고 여기도 똑같이 be used to가 보이죠. 근데 여기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기계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 해놓고 얘는 to 부정사의 부사제곱법으로서 뭐뭐하기 위하여란 뜻을 전달해야 되니까 물을 끓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to boiling water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치? 너 이거 다섯 번째 들은 거다. 그치? 다섯 번째 들은 거야. 오늘도 했으니까. 됐습니까? 이게 많이 헷갈리는 문법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이거 가지고 문제 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곧 만나겠네요. 기말고사 때 나올 수도 있고. 기말고사 나왔던 것 같은데, 전에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Then she used to walk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 그녀가 예전에 일했던 것보다 더 적게 일을 한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현재의 활동과 과거의 활동을 비교하고 있는 표현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또 많이 쓰이겠죠. 어떤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나는 뭐 요즘은 옛날보다 적게 먹어 이런 거 표현할 때, I eat less than I used to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아까 전에 어떤 것도 많이 쓰인다 했었냐 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so that is the biggest animal that I have ever seen. 이런 식으로. 저것은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제일 큰 동물이야. 이런 거할 때, that I have ever seen. 또는 대생략하고, I have ever seen. 이것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평소보다, 이것도 많이 쓰이겠죠. 평소보다는 뭐였더라? than usual이었죠, than usual. 그 다음에 지금처럼, 과거에 뭐뭐 했던 것보다 할 때, than, 그 다음 알맞은 주어 쓰고, used라는 조동사 쓰고. 얘는 첫 번째, 아까 1, 2, 3 중에서 첫 번째. 조동사 used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 갑니다. 나 6시에 일어나고, 나의 여자 형제도 마찬가지로 6시에 일어났으면, 또, 둘다 만큼이나 똑같이 일찍 일어난 거죠. 그래서, I get up as early as my sister.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 so로 바꿔 쓸수 없죠. 그 다음에 this necklace cost $1,000. That ring cost $1,000 too. 그래서 목걸이하고 반지에 이 목걸이하고 저 반지에 가격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이 녀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리가 있죠. 그래서 두 녀석 가격이 같으니까 이 목걸이는 저 반지만큼 비싸다로 할수 있으니까 this necklace is 그렇죠. 마찬가지, not도 없고, 내 안에 not 있다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so로 바꿔 쓸 수가 없다. 자, 그나저나, cost가 동사로서 무슨 뜻이죠? 비용이 얼마 얼마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명사로서는 비용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cost 뒤에는 어떤 금액이 나오면 됩니다, 금액. 오케이. 이거하고 뭐 비슷한 식으로 쓰이는 동사 하나 더 있는데요. 뭐 비교해서 way라는 단어가 있죠. way. weight 말고 way. way의 뜻은 무게가 얼마 얼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way 뒤에는 무게를 나타내는 표현이 오면 되겠죠. he weighs 뭐 60kg 이런 식으로. 그럼 몸무게 60입니다. 60kg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고 싶으면 he weighs 60kg. 그다음에 이 물건의 가격은 얼마입니다. 하고 싶으면 this cost 뭐 5,000 won, 5,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동사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2번.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줬어라. 뭐 1번 크게 어렵지 않네요. 너의 손이 얼음만큼 차갑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너의 손이 얼음만큼 차갑다 하고 싶으면 그렇죠. Your hands are as cold as i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유진이가 유나만큼 조용하게 얘기했었다는 얘기죠. 어우, 이놈의 감기. 2주를 가네. 야! 그래서 유진이는 유나만큼 조용하게 얘기했다는 뭔가 틀렸죠? 바로 이거 고쳐서 읽으면 quietly as 유나 됐습니까? You didn't spoke as quietly as 유나. 그 다음에 참 아까 전에 얘기하려다가 안 했던 거얘 보니까 뭐 얘기하고 싶어졌네요. 그 다음에 내 성적이 메리만큼 높지는 않다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 성적은 메리만큼 높지 않다라는 표현은 my 오케이. 그래서 얘를 무조건 수어로 고쳐줘야 된다? 에즈 쓰면 안 된다? 틀린 데가 없는 문장이 이건 문제 잘못됐네. 그쵸? 출제자가 잘못했죠? 자, 이 문제가 바로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그겁니다. 이 문제를 바르게 고치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뭘 비교하고 있다? 성적하고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것끼리 비교하라 그랬죠. 그렇습니까? 성적과 사람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성적과 성적을 비교하든지, 아니면 사람과 사람의 키를 비교하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이 문제 잘 봐주세요. 별로 뭐점 찍고 점 찍고 어퍼스트로피스 이게 뭐라고? 이거 없으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Mary's 뒤에 생략된 말은 Mary's grade가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as를 쓰든 so를 쓰든 상관없어요. 자, quietly 보고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이 친구하고요. 만나본 적 있죠, 이 친구하고. 자, 이 녀석은 quiet로서 형용사 조용하리죠. 근데 이 친구는 quiet고요. quiet고요. quiet 뜻이 뭐였더라? 그거는 quit이고요. quit smoking. 얘는 quiet고요. 뜻은 이 뜻입니다. It's quite cold. 꽤 춥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어짓이 부사입니다. 근데 quiet가 꽤 상당히 라는 뜻인데요. 이 뜻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누구다? 그렇죠, pretty란 말이죠. 맞습니까? It's pretty cold. 꽤 춥다. 오케이. 그 다음에 관람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달라라는 거네요. 오케이. scene은 장면, 뭐 경치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경치가 좋겠네요. 뭐 전체적으로 완성된 문장을 생각해 보니까 경치가 그림만큼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경치가 그림만큼 아름답습니다라는 표현은 더 그렇죠. As a picture, the scene is as beautiful as a pictu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완성된 문장은 나는 너만큼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진 않다라는 얘기겠네요. 네가 사람 참 많이 알더라. 난 너만큼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진 않아. 완성시키면. 매니 에즈 피플 유두? So 매니는 피플하고 붙어 있어야죠. People as you do. I don't know so many people as you do. 여기에 you 뒤에 있는 do는 you know 대신 온 대동사죠. I don't know so many people as you know. 난 네가 아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진 않아. 똑같은 표현 you로 하면. 됐습니까? You know more people than me. I don't know so many people as you do. You know more people than me. 네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나는 너만큼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다. I don't know so many people as you do. As you. 마이스는 마우스의 불규칙 복수형이죠. 생쥐들은 고양이만큼 크진 않다겠죠? 생쥐들은 고양이만큼 크지 않다. 어, mice are not as big as cats. Cats are bigger than m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호수는 바다만큼 깊진 않다. 바다가 더 깊다. 그래서 뭐 as 말고 딴거 씁시다. an ocean. A lake isn't so deep as an ocean. An ocean is deeper than a lake. 오케이. 그 다음에 프랭크는 피아니스트만큼 피아노를 어디 친다? 잘 친다. 됐습니까? 오케이. 시제는 팩트를 전달하고 있는 현재 시제. 완성된 문장? 됐습니까? Frank plays the piano as well as the pianist. 자, 버스는 KTX만큼 빠르지 않다도 팩트를 전달하는 현재 시제. A bus. 됐습니까? A bus can't go as fast as KTX train.
A bus can't go so fast as KTX train. KTX train go can go faster than a bus. KTX train can go faster than a bus. 하고 똑같은 문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포커스 54. 비교급, 최상급 비교.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변론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1번 문장. 완성되면 장미가 해바라기보다 계속? 할수 있죠. 그렇죠. 완성된 문장. Roses. Roses are much prettier than flowers. 그래서 much, 자, 화면 보시고요. Much prettier. Much Even prettier, even prettier, far prettier, still prettier, a lot prettier. 훨씬 5종 세트. 첫 문제, 이제, 곧 등장할 거니까. So not very 안 된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야구가 모든 스포츠 중에서 가장 신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의견 표현이네요. 팩트가 아니고. 어쨌든 의견도 현대 시제로 표현하죠. 야구가 모든 스포츠 중에서 가장 신난다라는 표현. Baseball is the most exciting two.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표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Of all이라고 끝날 수도 있다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of 뒤에는 복수명사고 해야 된다는데 왜 all밖에 없어요? 야, 여기에 베이스볼이 스포츠인 건다 알잖아. 굳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of 뒤에 복수명사를 뭐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또는 여기다가 스포츠라는 단수명사를 썼을 때 그때는 확실하게 더 생략이 가능한 거죠. Baseball is the most exciting sport of all.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of가 와야 되는 경우 복수명사가 생략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뻔하고 또는 앞에 스포츠라는 단어를 단수명사에 썼기 때문에 복수명사는 생략할 수도 있다. 근데 of all로 보통 되기 때문에 뭐 크게 헷갈린 이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겠죠. 그렇죠. 얘 대신에 이걸 당연히 쓰겠죠. 원어민이 어떻게 복수를 두 번이나 씁니까? 자, 그리고 이 녀석은 해석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교재를 통해서 처음 만난 표현이죠. 일단 완성된 문장을 읽어보면, books are, Books history books are less funny than comic ones. 됐습니까? 해석은 어떻게 돼요? 역사책은, 그렇죠. 역사책이 만화책보다 덜 재밌다.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무슨 비교를 했더라? 열등 비교. 됐습니까? 똑같은 문장을 코믹북스로 시작하면 코믹북스 are funnier than history books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열등 비교 알지? 그치? 열등 비교를 less 뒤에 무슨 급이라고요? 응? less 뒤에 원급. less 뒤에 비교급을 쓰면 절대로 안 된다. 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오케이. 완성시키면 너의 사탕이 나의 것보다 더 달다. 이 말이겠네요. 됐습니까? 네 사탕이 내 것보다 더 달아를 완성시키면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than me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8월은 보통 6월보다 더 덥다. 이 말이네요. 8월이 보통은 6월보다 더 덥다. 완성시키면, August. Okay, August is usually hotter than June. Okay, 그 다음에, 나의 가족의, 자, 5번 있죠? 됐습니까? Of all 뒤에 생략된 말은 뭐다? Things 또는 뭐 of all people 뭐 이런 게 생략됐겠죠.
나의 가족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말 하고 싶은 거죠? 나의 가족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해. 드 오브 올 My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things, of all people. 모든 사람들 중에서 또는 모든 것들 중에서 the most important 하다. My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in this country가 보이고 있죠. 이 나라에서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다리가 두 개밖에 있진 않겠죠. 그렇습니까? 세개 이상을 비교해야 되니까 무수급 표현이라 해야 된다. 최상급 표현해야 되고 완성된 문장의 뜻은 이것은 이 나라에서 가장 넓은 다리다. 완성시키면 widest bridge in this country. 그렇습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 있는 걸 보고 아 이거 최상급으로 표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치, 그준아? 어? 두 문장의 내용과 같도록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Anne is younger than Judy, Judy is younger than Tony. 자, 이런 거풀땐 여러분들 뭐 그렇게 천재라고 바로 답을 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Andy는 Judy보다 더 어리대죠. 그럼 여기다가 Anne은 참 Andy가 아니고 Anne 쓰고 그 위에다가 Judy 쓰면 되겠죠. Anne is younger than Judy. Anne은 Judy보다 더 어립니다. Judy is younger than Tony. 그럼 제일 위에다가 톤이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답을 쓰셔야죠. 됐습니까? 그러면 애니 모두 중에서 가장 어리다 하면 되니까 애니 is the youngest of all 하면 되겠죠. 오케이, of all 뒤에 생겼던 말은 people이겠죠. 뭐 굳이 얘들 사람이지. 사람인 건 누구나 다 아니까 생략해버렸죠. Anne is the youngest of all. 또는 of the three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명 중에서. 자, 그 다음에 미나 is wiser than 유미, 유미 is wiser than 보미. 미나가 유미보다 더 똑똑하대. 일단 유미를 밑에 쓰고, 그 다음에 미나를 그 위에다 쓰고, 그 다음에 유미 is wiser than 보미. 유미는 보미보다 더 똑똑하다. 그럼 보미를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1등 미나니까 미나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미나 is the wisest of the three. wise의 형용에 1로 끝났으니까 st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3명 중에서 미나가 제일 현명해. 그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Bob is more handsome than Andy. 됐습니까? Bob이 Andy보다 더 잘생겼다. 됐습니까? 뭘까? 이 문제 잘 풀어야 되는 거죠. 이거 똑같은 얘기를 다른 방법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밥이 앤디보다 잘생겼다 했는데 앤디를 주어로 하면 앤디는 밥보다 덜 잘생겼다 아니면 잘생기지 않았다 이래 되겠죠. 그러면 앤디는 밤만큼 잘생기진 않았다라고 가볼까요? 그렇죠? 앤디는 밤만큼 잘생기지 않았다는 앤디 is not as handsome as 해야 되는데 칸이 모자란 거죠. 그 표현 해도 되는데 칸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럼 그게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 문법적인 내용을 먼저 쓰면 이거 무슨 비교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열등 비교하라는 거죠. 그리고 앤디는 밥보다 덜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죠. 그럼 앤디가 밥보다 덜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해보면 앤디 is less handsome than Bob. 앤디 is less handsome than Bob. Bob is more handsome than Andy. 그래서 more 하고 less가 서로 반대말 관계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music isn't as interesting as art to me. 음악은
예술만큼 흥미롭진 않다. 나에게는 이러고 있죠. 음악은 예술만큼 흥미롭진 않아. 그러면 이 문장을 art로 시작하면 예술이 음악보다 더 흥미롭다 이거 하라는 얘기인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예술은 음악보다 더 흥미로워. 음악은 예술만큼 흥미롭진 않아. 오케이. 그래서 art is thing than music to me. 'Art is more interesting than music to me. Music isn't as interesting as music isn't so interesting as art to me. 그니까 그 다음에 an airplane is faster than a train. 비행기는 기차보다 빨라 이 말이죠. 비행기가 기차보다 더 빠르다. 그러면 기차는 비행기 덜 빠르다? 일단 덜 만약에 기차가 비행기보다 덜 빠르다였으면 a train is less fast than an airplane 해야 되는데 칸수가 맞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less fast를 한 단어로 할 수 있겠네. less fast가 덜 빠른인데. 그렇죠. A train is slower than an airplane. 자, 아까 4번 문장 같은 경우에 이 녀석들이 같은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반대말을 알아야 된다 했죠. 반대말 사용한 비교급도 된단 말이죠. 기차가 더 느리다 이렇게 해도 비행기가 더 빠르다 기차가 더 느리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잠시만요. 유진아! 빨리 일라!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옆으로 가야 되겠네. As soon as you can, as soon as possible 하고요. 그 다음에 twice as large as, twice larger than에 대한 얘기합니다. 제목을 딱 보고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표현들을 떠올릴 수 있으면 문법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두 배 더 큰, twice larger than. 두 배만큼 큰, twice as large as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s soon as you can, as soon as possible. 자, I want you to speak as clearly as possible. 자, 요거는 해석을 여러분들한테 맡겨보겠어요.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I want you to speak as clearly as possible. 일단 답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possible 있는데 이걸 두 단어로 쪼개라 했으니까 얘 쳐다보고 뭐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요. 이거 I can 일까요? 아니면 you can 일까요? 그렇죠. you can입니다. 자, 여기까지 딱 보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이게 생각나요. I want you to speak. 1, 2, 3, 4, 5 중에 뭐예요? 다시 3의 A죠. 그럼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죠.
그렇죠. 난 네가 말하기를 원한다. 네가 말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가 말을 하기를 원한다. 그다음에 이제 붙여보면, 자, clearly. 자, 여러분들 clear의 뜻을 너무 맑은, 뭐 깨끗한 이런 뜻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거 여기서 뜻은 명확한이라는 뜻도 있어. 여기에 ly 부사 붙여서 명확하게라고 얘기하는 거야. 명확하게.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의 해석은 나는 네가 가능한 한 명확하게 말을 좀 하기를 원한다.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I want you to speak as clearly as possible. 그러니까 뭐 말을 하는 게 약간 뭐 웅얼웅얼 거린다든지 이런 사람한테 아, 좀못 알아듣겠으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네가 가능한 명확하게 말을 좀 하기를 원한다. 뭐 좋은 표현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됐습니까? 그래서 you can이 되지. I can 하면 안 됩니다. You can speak가 생각됐으니까. I want you to speak as clearly as you can.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 낼 만한 거죠. I can 써놓고 맞냐 틀렸냐. I can 써놓고 맞냐 틀렸냐를 구분 못하는 친구는 어느 단계가 안된 거냐면 이게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거고. 이걸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은 우리가 문장의 형식이라는 파트에서 want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아니고 반드시 you가 와줘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spoke as slowly as possible. 그녀가 가능한 천천히 말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뭐 그녀가 일단 she인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얘 쳐다보고 could 쓰면 되겠죠. She spoke as slowly as she could. 그녀가 할수 있는 한 천천히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Jean eats. Jean이 먹는다. Twice as fast as Sally. Sally의 두 배만큼 빠르게 먹는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세리가 10분 걸리면 진은 5분 만에 다 먹는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똑같은 표현은 뭐가 가능하다? 진이 twice faster than 세리 해도 두배더 빠르게 먹는다나 두 배만큼 빨리 먹는다나 똑같은 얘기 한다는 배수사 원급 비교는 배수사 비교급 비교하고 의미 전달이 똑같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 이게 나왔네. 이 원서드 뭔 뜻일 것 같아요? 그렇죠. 3분의 1. 자, 분수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분수 표현은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기수, 서수. 다른 말로 하면 1, 2, 3, 4, 대시, first, second, third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4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뭐 4분의 1은 one fourth를 쓰기도 하고 one quarter를 쓰기도 합니다. quarter라는 단어가 4분의 1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one fourth, 4분의 1 또는 one quarter. 오케이. 뭐그 미국 돈 단위 중에서 quarter라는 단위가 있어. quarter가 얼마일까요? 쿼터 오브 원 달러야. 정확하게 다 하면 쿼터 오브 원 달러야. 그럼 쿼터라는 돈은 미국 화폐 단위로 얼마가 되는 거냐면 25센트가 되는 거죠. 그럼 몇 센트가 1달러겠다? 아니죠. 100센트죠. 쿼터가 25센트래. 그렇죠. 쿼터가 내가 4분의 1이란 뜻이야.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I have one third more books than he has도 이게 뭐냐면 배수사 비교급 비교입니다. 이거. 됐습니까? 자, 배수사에서 우리가 자, 이거는 이 문제는 조금 복습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수사에서 우리가 뭐만 다뤘었냐면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이런 얘기만 했었어. 두 배, 세 배, 네배 이런 얘기만 했었어. 근데 배수사 자리에 두 배, 세 배, 네배 자리에 3분의 1배 됐습니까? 3분의 2배 더 많은 책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걸이 문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해석하면 내가 3분의 1더 많은 책을 갖고 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90권을 갖고 있다면 나는 몇권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그 90권?
3분의 1더 많은 책이에요. 3분의 1더 많은. 그렇죠. 120권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80권을 갖고 있으면 뭐라 그랬겠어? 아니죠. twice as many. I have twice more books than he has. 하면 나는 그 사람 90권 갖고 있대. 그래? 그럼 난 180권인데, I have twice more books than he has.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120권 갖고 있으니까, 이거 뭐 twice도 안 돼. 이거 뭐, 3분의 1 곱해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더 더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30 있는데, 3분의 1만큼 더 많은 거 했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뭐 하면 되겠다? 30을 한 개수를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것도 잘 알아둬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 출제될 수 있냐. 이렇게 해놓고, 그가 몇권 갖고 있는지 가르쳐줘.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책의 권수는 몇 권인가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 건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고등학교 듣기 평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됐습니까? 보통 이제 가격을 묻고 답합니다. 어떤 사람이 뭐 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 표를 사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 만약에 얘몇 살이에요? 그랬는데 얘 8살인데요? 그러면 9살 이하는요, 뭐 어른 요금에 뭐 3분의 1 내시면 됩니다. 막 이래요. 3분의 1더 내시면 된다면 그 이상한 항공사인 거죠. 3분의 1만 내시면 돼요. 어른 티켓 얼마예요? 뭐, 120달러입니다. 막 이래요. 그럼 어른 4명 가고 싶은데요? 아, 참, 총 4명, 총 인원이 몇분 비행기, 몇명 비행기표 사러 오셨어요? 4명 사러 왔는데요? 한 명은 참 8살이에요. 그래요? 9살 이하는 3분의 1 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됐습니까? 자, 그건, 아, 내가 그거 할수 있겠나라는 표현이죠. 표정이. 해야 되는 겁니다. 뭐, 특별히 영어 잘하는 애들한테 더 어려운 듣기평가 문제 내는 거 아니고, 뭐, 영어 못한다고 쉬운 듣기평가 문제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배수사 비교과 비교니까, 그래서 I have one third. I have one third as many books as he has가 같은 표현이고 이게 배수사 비교급 비교라는 걸 눈치채줘야 되는 겁니다. I have one third as many books as he ha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관록한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그는 이런 식으로는 표현 안할 텐데. 자, 이게 하고 싶은, 이 문장이, 이 단어를 조합해갖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는 가능한 많은 책을 읽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근데 이 단어를 쓰지 않는데. 자, 그가 가능한 많은 책을 읽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선생님, 시간 다 됐는데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He reads as many books as possible. 이렇게 해야지. 그는 가능한 많은 책을 읽는다. much하고 books가 일단 어울리지도 않고요. He read, 이거 원고 표현한다고 해서 그는 책 많이 읽어요. 한다고 해서 He read books much.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나? Thank you very much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He read books much. 이런 표현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He read many books라고 하든지. 그래서 그는 가능한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표현은 He reads as many books as possible.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오류는 여기 much를 집어넣으라고 한게 문제의 오류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딱 끝내지는 못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어느덧 어디 갔어? 아이고. 48일 남았습니다. 기말고사까지. 됐습니까? 중간 끝나자마자 기말이죠. 곧또 시험 대비 수업해야 되니까. 그만 좀 조시고요. 수고들 했습니다.